뭐야 이거? 뭐야? 와. 야, 저렇게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구나. 우와. 미쳤지? 와. 아, 좋다. 아, 진짜 이국적이 너무 좋다. 이게 이거. 우리나라야.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근데 그걸 못 쓰라고 맛을 봐. 아, 예, 바닷가하고. 아시는 분이세요? 몰라요. 생전 처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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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7개월 만이죠? 7개월 만에 탔는. 무토그래퍼 어때? 산에서 탔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슬슬 넘겨줘요. 어차피 세워둘 거면은 빨리 내놔요. 미지의 자연으로. 이야. 아, 이때 너무 좋았어. 뭐야? 올라가. 대박. 아, 우리 다 같이 탔을 때가 1년 됐구나. 그치. 벌써 오래됐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와, 이거구나. 우와. 뭐야? 와, 잘 됐네. 우와. 자, 여기 크다. 오늘은 녹화가 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노주연스러운 거야? 매번 하루가 끝날 때 무슨 일이 생기길래. 오늘은 녹화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세차를 직접 해보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안 탄 지 오래돼서 겉보기에는 뭐 깨끗해 보이는데 고라있어요. 아우, 야, 모래 엄청 많네. 저게 한 1년 전 모래일 거야. 시간이 마침 돼가지고. 이게 상암동 근처예요. 가봤습니다. 이제 무카를 보내기 전에 그렇지. 깨끗하게 반장을 하고. 깨끗해야 잘 팔리지. 나는 아니, 안 깨끗해도 괜찮은데. 세차비 빼주지, 그냥. 와, 생전 처음 와봐. 와, 이거 형 처음 갔어요? 처음 갔어. 이거 어려운데, 처음 가면? 처음부터 저렇게 큰 차를 하는 사람 많지 않아. 아, 그래? 어떻게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세차하려고 왔는데. 아니, 저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알려드릴게요. 예, 이게 저 처음 해봐가지고. 야, 근데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이런 거는 그 기본적으로 사야 되는 건 뭘? 우와. 막수건으로 실내 닦아도 되는 거죠? 이건 또 뭐예요? 스펀지요. 이게 지금 수건이 다 같은 수건이 아니에요? 틀리죠. 이게 낫겠네. 이거 한 그러면 한 세 개만? 요거 사야겠다. 네. 해보죠. 저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오, 야, 이 스트레스 해주기 전에. 와. 메간 폭스처럼. 아, 맞네. 아, 너도 했었구나. 기분 좋다. 스트레스가 풀려. 재밌어. 오케이, 굿. 됐어. 자, 거품. 하얗게. 그렇지. 깨끗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그렇지. 무무상에 저거 나와? 들어올 거야? 아니, 다 이거죠. 들어가. 더 하얘져라. 옷 조심해야 돼. 거의 파티네. 손으로 하는 거야? 손으로 이렇게 장갑처럼. 야.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아파. 이런 거 세차하는 분 이렇게 하세요. 그렇지. 저 팔이 너무 짧다. 쉽지 않네. 형 차가 커서 그리고. 아하. 땀은 손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 저게 어려워, 저게. 아, 아파. 아. 와! 와! 엄청 세. 그래. 헤드폰을 왜 계속 끼고 있어? 그러니까. 고장나겠어. 괜찮은데. 헤드폰 나중에 안 들리겠는데?
닦아야지. 아, 더워. 아니 저렇게 더우면은 좀 헤드치 좀 해봤지. 나 저 있는지도 몰랐어요. 쇄골이 계속 아프더라고. 쇄골이 너무 아팠어요. 아, 더워. 저거 뭘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빠른 거 아니야, 저거? 그죠, 원래 양쪽에서 그지? 두세 명 사이즈죠, 저. 아이고,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뭐야? 그리고 저게 뭐야? 그리고 저거 하니까 떼꾸정물 엄청 많이 나와요. 바닥을 청소해줘. 아, 너무 기본 매너죠. 저거 진짜 매너 있는 사람 하는 건데. 야, 운동되네, 이거. 와. 아, 깨끗하긴 하네. 어우, 번쩍번쩍하다. 저 정도면 잘한 거야. 세차됐어. 아직도 5시밖에 안 됐네. 어디 좀 갈까? 어우, 깨끗하네. 세차지, 완전. 지금 집 가면 딱 차 막힐 시간인데. 어디서 둘러볼까? 막히면 돌아가면 되고. 저때 우리 집 가면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딴 데로 새해도 되고. 저는 되게 즉흥적이에요. MBTI가 P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초저녁에 일찍 끝나면 막 아무 데나 가거든요. 작년 말에 연기대상 사회 보고 바로 포항으로 사서. 맞아. 네. 어차피 막히느니 어딜 좀 들렀다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 회장님 보면은 왠지 뭔가 여행도 다 알아보고 갈 것 같고. 아니야. 계획 세울 것 같은데. 맞아. 진짜 그렇구나. 우리 중에 제일 즉흥적인 것 같아요. 나 완전 피. 나도 피. 나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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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아, 완전 피. 아니요, 형은 피 아니면 안 돼. 옆으로는 아, 피. 피. 피가 뭐야? 피요? MBTI 알아요? 진짜 오빠 MBTI 뭐야? MBTI 뭔지는 아는데. 예. 나는 혈액형으로만 아니까. 아, 혈액형. 여기 혈액형 뭐예요?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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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한 A형. 야, 그때 참. 그때는 성격을 네 개로 나눈 거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P가 뭐냐고. P는 뭐냐면 J의 반대말이에요. J는 뭔데? J는 어제처럼 노래 부르신 분이 J. 아, 오랜만이다. 제발 오늘 밤에 한번 해봐. 뭐를? MBTI 테스트. 아, 이게 풀다가 지치더라고. 지구력이 없네. 아니, 그게, 아, 이거 그게 많지가 않은데.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어디 둘러볼까? 오상진이. 예전에 저 좋다고 얘기를 했던 데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어, 형. 어, 아니 그 저 네가 보내준 데 있잖아. 6시 한 50분쯤 도착으로 나오는데 너무 늦지 않나? 형 거기 가는구나. 지금 그때 저 석준이 형이랑 얘기했던데. 어. 뭐야? 어디 가는데? 이미 해가 떨어졌는데? 아니, 5시인데? 한 7시. 아, 내가 잘못 봤다. 난 지금 저쪽 구름 보고, 야, 뭐야, 이거. 그래, 깜짝 놀랐잖아, 야. 해, 저기 있네. 그래, 너만 믿고 간다, 진짜로. 한번 내가 저 사진 찍어 보낼게. 잘 다녀오세요, 형님. 어이. 제가 전형적인 J거든요. 일본 성지로 쭉 가보자. 그래, 그럼 P는 J에 붙어서 기생하게 돼 있어. 아니, 근데 일몰을 보러 가는 사람, 혼자 보러 가는 사람이 있나? 노을 보자. 아니, 그럼 함께 가야지, 그럼. 좋은 기운이 내려온다! 독신주의자 오빠 그 얘기 해가지고 지금 저주가 끊이질 않아. 야, 내가 못 가면 너네도 못 가. 몽골 거기 영험하더라고. 헤드폰은 언제 듣는 거야? 아이씨, 왜 하고 있었던 거야? 아우, 목 무거워. 쇄골이 너무 아파. 퀸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전부 여자 아이돌 노래만 듣는 거야. 퀸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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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했잖아. 에이씨.
세차했는데 이씨. 에이. 오, 아까워. 안 돼. 오, 아까워. 아 마이 갓. 갑자기 비가 와. 되게 신기해. 꼭 그 세차만 비와 이거. 아 거품 뭐하러 했어. 아 나 너무 아깝다. 아 진짜 뭐하러 했어. 아 물 다 튀네 이거. 에이씨. 아유 햇빛도 저렇게. 아유. 아 열받네 이거. 아 나 정말 뭐 했냐 오늘. 아 참 또 비 안 오는 거 봐. 와 정말 짜증난다. 뭐야 딱 차만 더럽게 해놓고 닦아쳤네. 아 나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놀림 계속 오든가. 그 순간 비가 와서 차를 일순간 더럽히고 딱 그치더라고. 아니 뭐 세차하면 비 온다는 말도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아 이쁘다. 아 야, 하늘 근데 벌써 이쁘지? 근데 요새 하늘 예뻐. 이런 데가 있어? 아 저 백팩 뭐야. 정말 지효 고마워. 어 갓다라. 내 가방에 뭐가 들은 거야? 뭐 별거 없습니다. 우와. 와 미쳤는데? 진짜 예뻐. 비 온 뒤면 더 예쁘고. 너무 예뻐. 탄도항입니다. 탄도항. 아 자주 가는데. 진짜? 아 형 자주 가? 아 기한 알아 여기? 네 저 알죠 저기. 야 이거 비현실적인데. 와 보상 좀 고마운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진 아빠 찍으면 안 돼? 어. 네. 나 팬이거든요. 저기 일몰 보는데 저기 맞아요? 네. 아 그래요? 사진 찍어주세요. 네네네 찍으세요. 팬인데. 하나 둘. 우리 엄마 핸드폰 깨서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카드 많이 꽂아가지고 이게 무거워요 또. 맞아요. 우와. 깜짝 놀랐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네. 미쳤다. 아. 우와. 그냥 막은 거 치고 되게 잘 왔지. 오, 괜찮은데? 우와. 약간 중나고 온 것 같아. 우와. 예쁘다. 봐. 어머머, 케이블카. 아, 이런 데가 케이블카 보여주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민이에요, 여기? 아니요, 저희도 오늘 여행 왔어요. 이게 대박인데, 그죠? 이거 알고 온 거예요? 네. 아니, 여기. 아, 남자끼리 꿈꾸라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도 혼자 가라. 더 꿈꾸라기 만들려고. 무슨 친구예요, 셋이? 저희 대학교 친구인데. 대학교 친구. 네. 되게 건전하다. 아우 여기 참 남자 셋이시. 저희도 뭐 낭만 찾아서. 어, 교수님 모시고 지금 여행 오잖아. 시드 교수님 모시고. 제 교수님 얼굴 나와. 잠깐 뭐야? 방금 뭐야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제가? 뭐야? 아 진짜 뭔데? 빈복한 시간. 미래 사진인가? 그죠. 신입생이에요, 신입생. 아니,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인 거예요? 저게 저 신입생 환영회에서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신입생이에요? 아, 신입생이라고? 과장님이 아니에요? 이게 신입생이에요, 이게 신입생. 광경호 MC 신입생인데. 나중에 한 70, 80 되면은 그 벤자민 버튼처럼 신생아되어 있는 거 아니야? 추사랑 선배 있어요, 추사랑. 추사랑. 옛날 추사랑 선배. 아유, 어떡해. 재밌게 놀다 가요. 네, 좋은 시간 보내주시오. 네. 오, 여기 봐, 미쳤어. 우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미쳤지? 바다를 바다 공원인가? 바다야, 바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미쳐. 와, 이게 뭐야. 와. 너무 예쁘다, 이거. 와. 야, 저렇게까지 가까이 갈 수가 있구나. 어. 우와. 우와. 미쳤지? 우와. 아, 근데 진짜 이국적이 너무 좋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야. 난 있는지도 몰랐어, 이런 게. 나도 몰랐어. 아, 근데 너무 좋다. 아, 미쳤지? 와, 진짜 예쁘다, 이게. 이게 급하게 와서 발견해서 더 감동인 거야. 어, 근데 너무 멋있다. 우와. 왜 하필 사진을 맨날 다 저래? 평온해 보인다, 얼굴이. 너무 좋았어. 어 시원하네 이제 가을 다 왔네. 맞아 이제 계절 바뀌었어. 어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이요? 아 여기 예, 놀러 왔습니다. 아 바닷물을 왜 먹었어요 형 또? 아니 이게 바다 같지가 않아서
바닷가 보고 왔어. 아, 호수 같아. 너무 호수 같아. 혹시 기한이 형 견제하고. 그래. 맞아요. 야, 기한 이기려면 이렇게 떠올랐어야지, 이렇게. 그렇지. 많이 무카로 들어갔어야지. 그래야지. 무카로 들어갔으면. 그렇지, 그렇지. 형이 날따랄 정도로 지금 다급해? 지금 다급해? 많이 다급하지. 님이 지금 그 정도야, 지금. 아유, 형. 어? 어, 안녕하세요. 아니, 어쩐 일이요? 아, 여기 예, 놀러 왔습니다. 아, 아니, 아, 예. 아니, 근데 그걸 못 쓰라고 맛을 봐. 아, 예, 바닷가하고.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몰라요. 생전 처음. 이거는 누의 섬이고. 예.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인 거죠. 저기 제부도예요? 네, 저게 제부도인데 다 전체가 제부도. 다 제부도고. 아. 네, 근데 이게 오른쪽 끝에 이게 찢어난 게 등대예요. 등대 보여요, 빨간. 이게 제부도 빨간 등대예요. 아, 나 이거 아, 본 적 있는데 사실은. 얘가 누의 섬. 이거 원래 좀 빨리 왔으면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물에 안 차니까. 근데 실물 보니까 엄청 좋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네? 사진을 잘 찍으시니까 이걸로 좀 저 좀. 출사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계세요. 믿겠습니다, 선생님. 아유 뭐 대포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데.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아유 뭐 메컷 안 찍어도 뭐 전문가신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달라. 네. 왜 이렇게 잘 찍어주셨어? 역시 전문가. 다르죠, 다르죠. 날씨 딱 좋다. 아, 저게 제부도구나. 미쳤지? 외국인 거지? 아, 너무 좋다. 즉석으로 와서 진짜 이런 후사를 누리다니. 짱이다, 짱. 진짜. 왜 이렇게 쓸쓸해 보이냐, 오늘따라. 쓸쓸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 다 연인끼리 왔네. 그래서 오늘도 그러죠. 아유, 하필이면. 나 부르지 그랬어. 더 비참하지. 형이 기름 좋겠다 이제. 저때 노래를 들어야 돼. 무슨 노래? 그러니까 그냥 헤드폰으로 연결이 안 돼 있어. 아유 연결이 안 돼. 다 부부 아니면 연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썸이 있었어. 각자 썸은... 이렇게 서로 찍어주면서 이렇게 서로 사진을 확인하는 것도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좀 더 이끌어내면서. 좋은 말 해주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딱 읽었어. 여긴 썸이야. 그 연인들은 그냥 붙어서 같이 석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진 찍는데 목숨 걸지 않아. 다음에 누군가 생긴다면 똑같은 곳에 그녀와 같이 있겠다. 그리고 우와! 내가 100장 넘게 찍은 그 석양 사진에 그녀를 담겠다. 너무 많이 외롭나 보네. 가을 와서 그래 이제. 왜 이게 가을이야.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 계절탓이야 계절탓. 이 노래 미쳤다 여기 딱 가는 거. 영호야 쉽지 않다. 아 이제 남자 세 명 어떡해. 나랑 기현하고 꼬꾼 같네. 아유. 한 명이 말랐어. 셋이 찍어줘요? 네? 셋이 서봐야 돼, 찍어줄게. 어, 감사해요. 남 같지 감사합니다. 않아서 그래, 남 같지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찍거든. 다 A샷, A컷.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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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거 봐. 감사합니다. 요즘 좀 보여줘. 반응 아예 없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네. 또 포착을 했고요. 착하다. 제부도가 딱 걸리게 찍었어. 아~ 이게 센스라는 거거든. 이제 한쪽을 딱 몰아줘. 이건 거의 주입식이지. 파이팅 하시고. 늘 좋은 일만 함께 하시고. 파이팅! 간다. 세워도 오시네. 아, 근데 이거 좀 쓸쓸해 보인다. 아, 우리 전문 카메라 많이 가지고 오시네. 이야, 이런 데가 있구나, 서해. 왜 그래 제부도만 가려고 그랬을까? 그러게. 여기가 너무 옆에 이런 데가 있는데. 아우 깎아줘. 빼 이제. 그래 빼자. 땀띠도 하겠어. 아 엔지들은 이걸 왜 하고 다니는 거야? 아우 답답해. 아 씨. 끼워. 더 죽겠네.